on! Expert Hugo Hildebrand. Expert Hugo Hildebrand. X-Men 후보 3번! 자자자! 엑스맨 누구야? 당신은 엑스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야, 우리 최강의 영웅이 만나네요. 시작. 1년 전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한 2, 3년 정도를 함께 다섯 명이서 이렇게 옹기종기하게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던 숙소가 있었어. 숙소가? 숙소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있는데? 재중형이 옷방에서 막 갑자기 무슨 패션쇼를 하듯이 코디네이터를 하는 거예요. 네. 코디네이터를 하고 이렇게 네. 시가 이렇게 웃더니 베란다로 나가더니 예. 정말로 탁 이렇게 열더니 물을. 팬분들한테 네. 아~ 막 이러는 거예요. 대단한.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재중이 팬을 의식하는 게 너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은 네. 햄토리 잠옷이었고 내 거잖아. 너? 네. 씨가 미안합니다. 근데 난 그때 너무 내 인기가 고팠어. 인기가 너무 필요했고. 인기가 너무 필요했고. 아, 솔직하다. 정말. 솔직하다. 뭔가 따뜻하고 네. 뭔가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군주지를 포기하고 형이 인기를 선택한 거구나.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예전에 슈퍼주니어의 기범이랑 나랑 너랑 그리고 유천이랑 같이 데뷔 전이야. 같이 이렇게 좋은 데서 음료수를 마신 적이 있었어. 어떤 음료수? 쓴 거. 쓴 거. 아, 쓴 거. 음료수인데 쓴 거. 우리 나이 때 좀 맞지 않게 좀. 내가 쏜 거. 어, 그치. 내가 쏜 거. 근데. 우리 부모님 아직 몰라. 하여튼 쓴데 내가 쏜 거. 어, 그래. 기범이랑 너는 콜라에 만취가 돼 있어. 쓰러져 있었어. 콜라에 만취가 돼 있어? 최애죠. 콜라에 최애죠. 그리고 난 너와 기범이를 데리고 난 숙소로 당당히 들어가서 매니저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반성문을 쓰기로 했는데 혼자 네. 정말 네.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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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영술! 그렇죠. 쓴 콜! 쓴 콜라! 쓴 콜을 먹었다고? 어쨌든 지금 저 얘기를 언뜻 하셨는데 네, 원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그래서 이제 반성문까지 쓰게 되고 그렇죠. 예. 나한테 지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 내가 그때 진짜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어? 근데 그때는 형보다 나이가 더 어린 철없는 동생이었고 아, 그래. 나보다 도 하늘 같은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 그냥 형만 믿고 따라간 거였어. 형만 믿고 따라간 거야. 자, 재중 씨. 아, 그럴 수 있지. 미안. 무대하다가 형 정말 이해 안 갈 때가 많어. 어. 참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를 막 이렇게 막 인상을 쓰잖아. 이러더라 형은. 카메라가 이렇게 인상 쓰다가 카메라가 닿으면은 이른 아침 햇살이 따뜻함 햇살이 따뜻함 잠든 그대의 품 안에서. 자, 대중 씨. 그래 무슨 미안하다. 지금 계속 재중 씨는 먼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론은 미안하다고 자꾸.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라이징 선 활동할 때 내가 큰 부상을 입었었어. 그래서 라이징 선 활동을 잘 하지 못했었지. 인기가 필요했구나.
네. 미안해. 그래. 자, 두 분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 내에서 또 그룹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소통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 먼저 준수 씨가 우리 윤호 씨에게. 자, 시작. 요즘 이렇게 인터뷰에서 네. 꼭 취미가 뭐라고 하면 독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서. 어. 그 저도 봤어요, 독서. 독서는 무슨. 독서는 무슨이라뇨?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 본 적이 없어요? 책상을 해야 되고, 네. 뭐 만화책이라던가. 네. 어, 당연하지. 네. 진짜, 너 그 취미를 보니까 뭐 이렇게 음악 감상 많이 하고. 음악 감상? 네. 지금 하고 가끔씩 또 뭐 클래식 어. 음악을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무슨? 예. 검사래요. 검사? 예전 장르 희망. 예. 예. 오. 검사는 무슨. 검사는 무슨. 자, 이팀 우리는 새로 나온 분입니다. 우리 임소영 씨. 이렇게 예쁜 분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미끼가 필요해, 미끼. 미끼 유채! 야, 대단하십니다, 아주. 야. 처음에 대기실에서 네. 너무 도도하게, 너무 아름답시다. 도도해. 먼저 미키 유천군이 먼저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 소영아, 소영아. 깨끗하게 제가 채연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 나도 혜승아. 한번 다 불러줘요. 예, 한 번씩 불러주세요. 다 불러주기 시작해. 맑고 고운 우리 현우가. 이 정도면 자동이에요, 이게. 유리 씨는 뭐만 나오면 지금. 유리야. 야! 성아, 내가 버라이어티 방송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너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 러브라인을 만들어보고 싶다.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다.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다. 수영아, 너 감당하기 힘들 거야. 네. 대신해줄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내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도 되겠네. 내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도 되겠네. 진짜네. 기회만 준다면 내가 너의 미끼가 돼볼게. 내가 너의 미끼가 돼볼게. 미끼면 남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너무나 미끼가 부담스럽다. 그런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소영아. 인기는 무슨.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당연하지. 강팀 수레!
미션 터치터치 레슬링! 터치터치 레슬링! 제한 시간 안에 캐릭터 스티커 위에 엎드린 자세로 5초를 버티면 승!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손터치로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자, 양팀 1라운드 남자 단체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발을 제대로 하셨죠? 발을
방송국에서 이종준 씨가 네네. 여기 서봐요. 이렇게